음악 넣는 걸 해볼게요. 자, 여기 보시면은 음악이 있어요. 음악. 맨 처음으로 이제 요거를 하셔가지고 맨 처음부터 음악을 넣을 거예요. 저는 음악 이렇게 누르시면은 제가 말소리 이외에 배경 음악이 있어요. 배경 음악이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뭐 브이로그, 여행, 뭐 여기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전 항상 쓰던 것만 쓰고 여기 뭐 솔직히 제 저작권 요건 되게 중요한데 저작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렇게 비타 보이시나요? 비타? 비타. 비타라고 써 있는 음악만 사용해요. 그러니까 이것도 비타. 눌러보시면 여러 음악이 있는데 여기 비타. 뭐 저작권 어쩌고 저쩌고 비타도 뭐이 사운드에 대한 저작권이 막 되게 복잡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계약이 해지되면은 그 저작권에 위배되기도 한다고 해서 제가 너무 그거는 어려워가지고 그냥 무조건 비타라고 써져 있는 음악만 쓰고 있어요. 비타라는 음악을 써볼게요. 이렇게 누르면은 소리가 들려요. 여기서 별표를 하시면은 내가 잘 쓰는 음악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. 일단 들어볼게요. 새 소리.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거 두 개만 써가지고 항상 똑같아요. 자, 그럼 요거를 한번 넣을게요. 플러스. 플러스를 누르면 지금 음악이 나왔어요. 그럼 이렇게 틀어보면 음악이 나오죠. 근데 이 음악 소리 볼륨이 너무 커요. 그럼 요 음악을 누르고 볼륨이 있어요. 볼륨. 볼륨을 해서 항상 14에서 20 사이로 하거든요. 16%로 해볼게요. 그리고 눌러보세요. 제 목소리가 좀 작게 나오네요. 제 목소리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어요. 여기 전부 끄기 하면 전부 삭제되고 재녹음을 할수 있어요. 여기 보시면 보이잖아요. 근데 전부 안끌 거고 이거 눌러서 볼륨을 조절할 수 있어요. 여기서 X를 누르면 제 원본 파일의 그 소리가 이 X를 누르면 몽땅 날아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제 목소리는 너무 작고 배경 그 음악이 너무 커서 제 목소리 좀 크게 하려고요. 제 목소리를 130%로 했어요. 그리고 다시 틀어볼게요.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여기서 작게 들리네요. 배경 음악을 줄이겠습니다. 배경 음악을 누르시고 배경 음악을 10%로 할게요. 여기 항상 이렇게 들어보시고 내 목소리보다 배경 음악이 크면은 내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.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내 거를 눌러서 볼륨 조절을 해보시고 배경 음악을 눌러서 볼륨 조절을 해보시고 이거 두개 해보시고 들어보시고. 이상하게 제 목소리가 되게 이 영상에서 작게 들리네요. 제 목소리를 좀더 크게 해볼게요. 볼륨을 170%로 해봤어요. 여기가 갈색 위주로 이렇게 돼가지고 가망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뽑아서 진짜 가망이 없는지 살펴볼게요. 스트레스 받을까 봐 혹시 할수 있을까 제가 그냥 두려고 했는데요.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되게 작게 들리네요. 아, 일단은 원래 여태까지 찍었을 때는 제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배경 음악은 10에서 한20% 하면은 잔잔하게 깔리는 그런 영상이 됐는데요. 이상하게 이번 영상 요 영상은 목소리가 되게 작네요. 아무튼 배경 음악을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세요. 그러니까 잘 조절이 됐다 이렇게 싶으시면은 요거를 복사를 하세요. 복사. 복사를 하면 뒤에 이어서 쭉쭉쭉 붙어요. 그러면 안녕하세요. 한번 이렇게 초록순이입니다. 들어보시고. 저번에 보였던 루터스 중에 여기에 제가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지켜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렇게 그래서 해가지고 배경음악 넣는 거 같이 해봤어요.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시고요.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영상을 다 편집하시고 요 위에 내보내기 있죠? 내보내기. 요 내보내기를 눌러야 영상이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내보내기 눌러볼게요. 내보내기. 비디오 저장 중 있죠? 요렇게 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. 그냥 100%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세요. 지금 100%된 후에 요렇게 돼서 이게 완료 이렇게 떴어요. 그럼 완료된 거예요. 그러면 다된 거예요. 요거로 요렇게 해서 날려버리세요.